야하하하하, 어? 아니, 출동해야 되겠군. 휴, 변신, 퓽! 퓽! 미니카로 변신해서 출동하자! 슝! 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애쉬 미니카를 여러분들과 함께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짠! 이렇게 위쪽에 파랑색과 또 하늘 색깔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접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신가요? 우리 같이 한번 선택해서 접어보도록 해요. 나는 하늘색이 좋아요. 전 파랑색이 좋아요. 자, 어떤 미니카를 접을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준비하시고 출동합니다. 슝! 슝! 애쉬 미니카 함께 접어보도록 해요. 풀 준비해 주시고요. 색종이는 저는 파란 색깔로 접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다음 핑크. 4분의 1 색종이는 남색, 진한 파랑, 그리고 검정, 노랑색 이렇게 3장 준비해 주시고요. 얘는 4분의 1 크기예요. 그리고 색종이 한 장은 핑크색과 파랑색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풀을 준비해 주세요. 자, 파란색 색종이 또 하늘 색깔로 접으실 분은 하늘색을 준비해 주세요.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색종이를 뒤집어서 십자 모양이 되도록 표지선을 접어주세요. 먼저 반으로 접을게요. 펼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접어줍니다. 살짝 펴고요. 뒤집어주세요. 슝, 뿅. 자, 이번에는 X자 표시선을 만들어줄게요. 자, 대각선으로 길게 접어주세요. 펼쳐서 이제 반대로. 자, 이제 펴주세요. 여기 보면 뒤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하면 가운데 부분은 쏙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뿅. 자, 이제 그대로 사면이 들어가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은 정사각형이 나와요. 한번 다듬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반으로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살짝 펴시고 위쪽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 접었던 이 반 접었던 가운데 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전체를 다시 펴주세요. 자, 가운데 네모 정사각형, 작은 미니 정사각형 보이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접어서 여기 표시선을 좀 더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면을. 자, 한쪽도 이쪽도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안쪽은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잡고 얘를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누르면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접었어요. 약간 가오리 모양처럼 슝 이렇게 접혔죠? 자, 이번에는 여기 꺾이는 뾰족한 부분 일자로 이 끝부분이 가운데 오도록
접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표시선이 있어요. 거기 맞춰서 접어줍니다. 자, 왼쪽도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뒷장은 접힌 그대로 안으로 쏙 넣어주세요. 여기 뒷장 왼쪽도 안쪽으로 쏙 이렇게 되었죠. 자, 첫 번째 날개 가운데로 모아잡기 해줍니다. 이렇게 모아잡기. 왼쪽도 세모가 되도록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잡아주세요. 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1호기 슝 1호기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핑크색을 꺼내서 또 큰 아이부터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색종이를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X자 표시선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반대로 이렇게 접었어요. 자, 얘를 루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놓고요. 위아래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모아 접어주세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모아서 접어줍니다. 자, 한 번 더 접어줄 때 이 검지 손가락, 양쪽 검지 손가락을 얘를 안쪽 종이를 받치고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접어주세요. 자, 위쪽도 그대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한 번 더 그대로 내려서 반을 접어줍니다. 자, 양쪽 부분에 일자가 되도록 안으로 접어주세요. 우리 애쉬 접었을 때보다 훨씬 미니카가 쉬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접고 이 양쪽 이 끝부분에 X자 표시선을 만들어 줄 거야. 먼저 왼쪽부터 반대쪽으로. 자, 오른쪽도 똑같이 반대로. 양쪽에 X자 표시선이 생겼죠? 자, 뒤로 돌려볼게요. 슝슝슝. 자, 뒤쪽에 X자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X가 만나는 이 가운데 손톱으로 살짝 누르고 그대로 꺾어서 이 위쪽 끝부분이 아래쪽 끝나는 선까지 이렇게 그대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반 접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같이 눌러줄게요. 셋 하면 하나, 둘, 셋! 뿅! 양쪽에 뾰족한 삼각형 리본이 생겼어요. 그대로 눌러주세요. 슝슝슝슝. 자, 이렇게 뾰족하게 되었습니다. 날개가 생겼어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뒤집어서 가운데 부분에 손톱으로 살짝 가운데 부분에 얹고 내쪽으로 이 위쪽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 선이 끝나는 부분에 닿도록 그대로 반으로 내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혔죠? 살짝 펴서 셋 하면 같이 누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뿅! 여기 뾰족 들어가는 부분 똑같이 눌러서 납작하게. 어? 오! 자, 여러분이 만든 색종이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계시나요? 뭐라고요? 똑같다고요? 오, 굿.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좋아요. 자, 이제 이 위쪽만 한쪽 이렇게 위쪽으로 세로로 세워놓고 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얘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자, 날개 하나, 날개 두 개 다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왼쪽 아래편에 있는 이 친구를
그대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 날개는 반반씩 나눠 가져요. 짠! 약간 오징어, 위쪽에 오징어 얼굴 모양 됐나요? 슝, 슝, 슝. 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한번 싹 접었다가 펴줄게요. 자, 그리고 이 위쪽, 여기도 그대로 아래쪽과 같이 반으로 가운데 접어주세요. 모아접기. 자, 됐습니다. 자, 우리 덩치 큰 이 친구들을, 이제 이 친구를 2호기라고 부를게요. 2호기 출동해! 예! 슝! 자, 이제 노란색 색종이를 꺼내볼까요? 슝! 이제 간단한데 세 번만 접으면 돼요. 자, 노란색을 뒤집어서 X자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제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펼쳐서 한 번 더. 자, 뒤집어서 이번엔 10자가 되도록 접어볼게요. 자, 하나 펼치고 반대로. 자, 이제 뒤쪽 튀어나왔네. 여기를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대로 해서 삼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 앞쪽은 가운데 모아잡기. 모아잡게 해주세요. 왼쪽도 모아서. 자, 뒤쪽 넘겨주세요. 슝, 뿅. 뒤쪽은 이렇게 아래쪽, 오른쪽, 왼쪽 끝부분만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모아줘. 됐죠? 자, 이 친구를 3호기라고 부를게요. 슝! 갔어요. 자, 이번에는 검정색 색종이를 꺼내주세요. 검정색도 아까와 같이 삼각형이 되도록 먼저 접어주세요. 자, X자 접어야 되겠죠? 뒤집어서 한번 접고 반대로 접고. 자, 뒤집어주세요. 슝, 뿅. 이번에는 십자. 십자 표시가 되도록 표시선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반대로. 이건 쉬우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이렇게. 자, 누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똑같이 삼각형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앞쪽은 똑같아요. 이렇게 가운데를 모아 접어 주시고요. 이렇게 모았어요. 자, 이번에 뒤쪽 넘겨서 슝, 뿅. 뒤쪽은 이렇게 가운데 아니고 위로 쭉 올려서 여기도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 주세요. 이렇게. 왼쪽도 위로 쭉 올려 주세요. 돌려볼까요? 슝. 자, 이 친구가 바로 4호기 출동. 슝. 자, 마지막 중 5호기 차례입니다. 찐 파란색이죠? 얘는 엄청 간단해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접고 다시 반을 접습니다. 그대로. 자, 펼쳐서 끝부분이 아래쪽에 오도록 반으로 쏙 접어주세요. 자, 이제 끝이에요. 이 날개 날아가야 됩니다. 자, 날아가세요. 5호기 슝. 자, 우리 1호기부터 합체해볼까요? 슝슝슝슝. 우와,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자, 이제 2호기는 핑크색이죠? 슝. 2호기랑 1호기랑 바로 합체할 수가 없어요. 가운데 3호기가 필요해요. 노랑 슝. 뾰우.
들어간다. 슝. 자, 이 사이, 사이 날개로 들어갑니다. 슝. 슈.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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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자, 이렇게 합체가 1호기와 3호기가 합체했어요. 자, 이번에는 핑크색. 슈. 날아옵니다. 자, 노란색과 합체할게요. 슝. 자, 날개 사이로 들어갈게요. 슝. 슝슝 끝까지 들어가세요. 위쪽에 노란색 보이지 않도록 쭉쭉쭉쭉 됐습니다. 촉촉촉. 자, 이번에는 4호기. 슝. 뷰. 오징어 같네요. 슝슝. 자, 이제 핑크색 쪽으로 올라가서 슝 촉촉촉 들어가 줍니다. 핑크색 날개 쪽으로. 자, 이 날개를 날개 가운데에다가 쏙. 축축축.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끝부분, 끝부분은 그대로 살짝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쏙 넣어주세요. 자, 왼쪽도, 왼쪽도 살짝만 접어서 날개 안으로 쏙 들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하셨죠? 자, 이제 파랑 색깔 마지막 5호기 나오세요.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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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이상하게 오네. 축, 축. 자, 들어가세요. 슝. 축, 축.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살짝 맞춰주시고 그대로 위로 축. 자, 이렇게 올렸죠? 검정색 날개가 나와서 연결. 핑크색 사이로 들어갑니다. 슈. 축축축축축. 자, 오른쪽 날개 슈. 축축축축축. 자,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날개 들어가. 축. 자, 이렇게 해서 날개가 합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합체한 후에 이 5호기는 더 완성이 돼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삐뚤어졌죠. 여기 봐요. 그죠? 이럴 때 살짝 옮겨주세요.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자, 이쪽 날개 그대로 이렇게 끝부분까지 접어주세요. 그리고 왼쪽도, 왼쪽도 그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접으면 이 위쪽에 검정 색깔 때문에 다 접히잖아요. 자, 윗부분 검정색 끝나는 부분까지 그냥 접고 아래쪽도 이렇게 끝나는 부분까지. 자, 그리고 한번 접고 이 끝부분, 끝부분은 끝부분 최대한 끝까지 붙여주시고 위쪽은 일직선이 아니라 이 대각선에서 이렇게 살짝 옆으로 나와줍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자, 보이실까요? 여기 이렇게 접은 표시가 보이시죠? 이렇게 대각선 아니고 살짝 옆으로. 자, 왼쪽도 똑같아요. 끝부분은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나와주시고 살짝 옆으로. 자, 여기도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옆으로 이렇게 접었어요. 자, 완성! 자, 이제 풀로. 자, 풀 나와라. 슝, 슝. 예, 풀이 오고 있어요. 자, 풀로 아래쪽 1호기와 우리 2호기 핑크색을 연결해 줄게요. 자, 이렇게 과감하게 풀을 발라주세요. 자, 이 친구들을 합체하면 이제 더 이상 해체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이제 완벽체가 되는 거예요. 이 안쪽에 모두 풀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사정 없이 풀칠을 해줬어요.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슝. 멋진 애쉬 미니카 완성. 모두 완성하셨나요? 오, 접기 어려웠을 텐데 누가 완성했을까요? 완성하신 분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완성하지 않고 남기기 없게요. 슝! 그럼 출동해 볼까요? 자, 애쉬! 출동이다! 슝! 자, 미니카 경주에서 우리 1등을 한번 차지해 볼까요? 오호호,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완성한 미니카나 또 연필 장식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그리로 완성본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애쉬 미니카 완성하시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